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의 처지는 말로서 형언할 수 없는 처참한 자리에 떨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함께 그 인류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반역한 후손으로서 아담이 떨어진 그 처참한 처지에 처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담과 그 후손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대답했다면 그는 두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여, 나는 죄 가운데 떨어졌었습니다. 저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분리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내게 다가왔었습니다. 이제 나는 얼굴을 떨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은 죽어버렸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버림받아버리고 말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아담의 후예는 똑같은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문명이 발달됐다고 말합니다. 과학적인 이기가 우리 손에 잔뜩 들려서 편하게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의 포로가 되었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도 마음도 몸도 생활도 부패하고 썩어져 갑니다. 인간 스스로 자멸의 무기를 잔뜩 쌓아놓았었습니다. 인간 생활 속에 버림받은 자의 마음속에 생겨난 독버섯 같은 공포와 불안과 미움이 꽉 들어차서 인간은 언제 멸망의 묘혈을 팔지 모릅니다. 이런 처절한 절망에 놓여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죄악의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대답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오늘날 6천년 동안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었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절망과 슬픔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였냐 했을 때 거기에서 아담이 나는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원수된 가운데 떨어졌었습니다. 나는 질병과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나는 저주에 내가 던져졌으며 나는 영원한 멸망 중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해답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대답에 하나님께서만이 대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비로소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인류의 문제에 대답을 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참 하나님 예수께서 참 사람을 몸을 입고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지구하신 뜻을 보여주시고 인간의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최종적인 대답을 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셔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로, 불의하지 않은 자가 불의한 자로 변모하셔 인간의 죄악을 걸머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미 이 사실을 보고 외쳐 말하기를, 제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제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제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어린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고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던져진 이 영원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최종적이고 확실한 대답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는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그 질문을 능히 다 대답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오중복음과 삼박자 축복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자리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자 늘 쫓기며 살아왔습니다만 이제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자리에 들어선 우리들은 쫓기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불안하고 두려웠으며 언제나 벌거벗은 부끄러움 열등의식 속에서 버림받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쫓기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넘치는 자리에 우리는 앉아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의 처소가 여러분과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한번 믿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대답하십시다. 마귀에게 대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답하십시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나는
용서받고 의로움을 얻은 자리에 있습니다.